맞춥니다. 가자마자 입혀야 되는 거. 무드세요. 아, 댓글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주인 많이 달리죠. 파프리의 퍼스널 컬러를 좀 알아봐달라. 아, 퍼스널 컬러가 뭐죠, 근데? 본인에게 제일 맞는 뭐 이런 컬러를 찾는 뭐 그런 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장기나 가치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진짜 자기한테 맞는 이런 컬러가 또 있대요. 난 노란색 아이가? 그래서 모신 오늘의 전문가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연두님이십니다. 와. 퍼스널 컬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노래님이 어제 잠을 한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그 다음날에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나빛이 안 좋지. 네. 그래서 퍼스널 컬러를 활용해서 옷을 입고 나갔더니 나는 분명 잠을 잘 못 잤는데 메이크업으로 건강하고 혈색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퍼스널 컬러의 효과입니다. 우리의 대표 컬러가 우리에 안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한번 생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얼굴. 맞아요. 올해는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내가 이번 쪽이랑 가까운 것 같아. 너무. 야, 이런 건 어느 타입이냐? 2번. 이제 4번, 5번의 주관적 색조를 볼 텐데 퍼스널 컬러가 웜톤하고 쿨톤으로 나눠지시는 건 아시죠? 아, 네. 웜톤에는요, 봄하고 가을이 있어요. 노란색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이미지와 컬러를 표현하고요. 반대로 쿨톤에는요, 하기 때문에 시원한 이미지와 컬러를 표현해요. 얼굴 형태 이미지는요, 겨울에 해당돼서 겨울이라고 적어볼까요? 나의 취향은요, 봄이에요. 현재 이미지 봄입니다. 추구하는 이미지 봄이에요. 오, 우리 길도 이렇게 다. 아예. 얼굴형이랑 아예 다른 사람을 살고 있는데. 얼굴 형태 이미지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아, 저는 여름. 취향은 봄이고요. 현재 이미지 봄이에요. 그런데 추구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네. 겨울입니다. 추구하는 이미지. 얼굴 형태 이미지는 여름입니다. 아, 여름. 취향은 봄이고요. 현재 이미지는 가을이네요. 추구하는 이미지는 봄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7번으로 신체색을 분석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그러면 노라이님부터 피부부터 측정해볼게요. 네. 웜톤도 계절이 아까 전에 봄, 가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을에 해당되시고요. 오, 가을 웜톤. 두 분은 쿨톤이에요, 피부가. 두 분 중에서 더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은 쿨톤이 더 강하신 거죠. 그 중에서도 겨울이시고요. 오. 겨울보다는 여름 쪽이 훨씬 더 강해요. 오, 여름 남자. 이렇게 해서 베이스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번 천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 오, 예. 첫 번째, 피부톤이 화사해지는지, 피부결이 훨씬 더 촉촉한지, 마지막으로 붉은기하고 노란기가 없이 깔끔한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좀 티가 많이 난다. 그러면 좀 2번입니다. 2번. 어? 저는 1번이라고. 2번. 저도 1번 같은데요. 1번.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야! 피부가 훨씬 더 뽀얗게 아침에 입어한 것처럼 붉은 게 없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퇴근하는 기분입니다. 강욱이님은 채도가 너무 진해지면 얼굴톤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진 특징을 갖고 계세요. 조금 밝게 가시네요. 네. 맨날 검은색 옷만 입었잖아. 여러분, 저는 지금 너프댄츠로 컨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웜톤의 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밝은 고명도가 여름이에요. 한번 두 개를 비교해볼게요. 이게 1번이고 2번입니다. 근데 생기는 게 아파 보이면 안 돼요. 아까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건 1번입니다. 2번인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더 생기 있는 2번. 어, 우리 강우님 혼자서 옷 구매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물가에서 3시간 정도 논 것처럼 입술 색깔도 사라졌어요. 이게 뒤에는 컬러가 몇 개, 입술 색깔이 오히려 진하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생기 있고 혈색 있어 보이세요. 오, 네. 살았다. 네, 맞죠? 웜톤 중에서도 봄에 해당되시네요. 진짜 피해야 되는 꼭 컬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야 되는 거. 연두색이에요. 다행인 게 연두 말고 이쁜 컬러가 있었어요. 초록계열 중에서도 청록색을 입으세요. 피부가 훨씬 더 깔끔하고 균일하고. 그래서 저의 원픽은요, 핑크
피가 도는 붉은기하고 그리고 민트 색깔 두 가지가 가장 예쁘세요. 진짜 피해야 되는 헤어 컬러가 있어요. 그럼 원톤이신 분들은 블랙 피하셔야 돼요. 이미지가 엄청 나이트롭고 차가워진 거 있죠? 다행인 게 지금 탈색한 거 어울리세요. 아 진짜? 근데 탈색기가 조금 지금 약간 흰기로 쿨기가 조금 많으시거든요. 조금 더 차분한 원톤 탈색은 이미지가 볼게요. 오야 근데 오! 첫 번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1번입니다 어? 나는 1번이 약간 중창단의 지휘자 같은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박준현님은요? 1번일 것 같은데 1번이요! 네. 정답은요 2번이에요. 와... 틀리네 가문이. 아니 근데 니네 얼굴 봐요 이거 진짜. 근데 제가 나한테 봤는데 아니 이쪽에서 하실 거야. 네. 보면은 되게 닭강풍 되게 잘 소화하시네요. 이게 최종적으로 나오셨어요. 이야 바로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해야 되는 거는 밝고 진한 원색을 피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차라리 조금 블랙이 가미된 어두운 이미지가 진짜 달라보이죠. 네. 멋있다. 예를 들면 이제 남성분 배우분들 이제 박서준. 아 저는 혹시 누구 연예인으로 치면 컬러풀하게 되게 입으신 거 있잖아요. 이거랑 요즘에 또 부쩍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 공갈 요소가 지금 많으시거든요. 첫 번째 이게 1번이고요 2번이에요. 전 2번이 좀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2번 정답 2번 맞아요. 정답 맞췄어요. 피부톤은 훨씬 더 떠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컬러감을 차분하게 입으셔야 돼요. 가을색이 훨씬 더 어울리시네요. 지금 같은 가을인데 훨씬 더 부드러운 가을 쪽에 더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가을 소프트가 나오셨네요. 지금 보시면은 피아노 컬러가 오히려 보라 계열 쪽이에요. 보라 쪽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 색깔도 지금 푸슴해지시거든요. 고객님은 따뜻한 컬러 잘 소화하세요. 세 분 중에서 유일하게 연두계열 소화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연두 컬러가 훨씬 더 피부 톤이 더 건강해 보이고 차분해 보이시거든요. 조합하고 연두 컬러가 가장 요 색깔로 옷 한 번씩 사야겠다. 그러네. 나중에 혹시라도 염색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다크 브라운 계열 추천드릴게요. 아 다크 브라운. 네. 기억하겠습니다. 다크 브라운. 대표적인 연예인 공유 배우님이 브라운 계열로 조금 염색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피해야 되는 건 탈색이에요. 잘 원톤이신 분들 요렇게 너무 흰기가 많으면은 가장 아파 보여요. 아프다. 보이죠. 스타일링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박우님이 지금 봄 웜톤 라이트 톤이 나오셨어요. 왼쪽이 훨씬 더 다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빛채색도 사실은 조금 더 밝게 있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빛채색을 두 분 이렇게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겨울은 블랙의 남자예요. 너프를 그냥 먹이면 좋습니다. 봄 웜톤이신 분들 남자 스타일링도 되게 산뜻하고 가볍고 밝은 이미지. 이제 공유님 스타일링 한 것만 따라야겠다. 아까 연두도 비슷한 컬러. 아 이 색깔 올리브 같은 느낌. 네, 그 컬러가 훨씬 더 예쁘세요. 이제 마지막 차가운 댄디한 얼굴톤 느낌 볼까요? 와. 무채색도 조금 흰색이나 회색을 입게 되면 조금 아파져요. 요게 베스트입니다. 겨울 다크가 이런 이미지. 제가 한번 꿀팁으로 또 액세서리도 같이 보여드리면은 웜톤이신 분들은 브라운이나 조금 골드라인이 훨씬 더 멋있으세요. 아, 저는 당근 좀 알아서 좀 액세서리를 좀 친다. 노트북볼때 쓰는데 검색이거든요. 네네. 오 근데 꿀템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아 저는 꿀템이거든요. 꿀템 검색이 사실 이게 약간 겨풀 이미지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거 한번 착용해보실래요? 이게 약간 차가운 차분한 브라운. 아 그렇네. 와, 그렇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꿀팁은 안경을 착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얼굴 형과 반대로 사셔야 돼요. 갑자기 얼굴 하게 되니까 오히려 좌우가 비어있죠. 나를 시선이 더 동그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약간
강하게 펼쳐있으면 좌우로 분산되기 때문에 아래는 동그라미로 눈에 시선이 안 가요. 같은 사람의 각집을 쓰게 되면 더 얼굴이 인색해집니다. 아, 네. 우리 강호님은 많이 바꾸셔야 돼요. 아, 동그라미? 색깔도 모양도 안 맞다. 눈이 다 틀렸네. 여기서 오늘의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이야. 제가 옷도 지금 검색밖에 없거든요, 거의. 쇼핑을 한번 가야겠는데. 베스트래. 예, 괜찮아요. 예, 아까는 주황계열이 되게 잘 소화하기 때문에 베스트시죠. 괜찮아요. 이게 겨컬 라인은 조금 더 쿨톤 컬러가 어울리시거든요. 이게 브라질도 괜찮아요. 저 혹시? 네. 어, 네. 그래서 얼굴이 전반적으로 약간 억색빛이. 아, 어떻게. 어떻게. 컬러 진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 색깔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보슬 컬러 무슨? 어, 약간 보슬 컬러 느낌 나지 않나? 조금 좀 활용된 것 같긴 하다. 이걸 원하네. 표정 좀 잘 어울리는지 직원들한테 한번 테스트 받으러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약간 약간 보슬 컬러에 맞게 한 옷을 입었는데 약간 몇 점 상승? 그거 같은데? 진주름 같은데? 진주름? 선생님 이거 뭐냐고. 아이 배.. 아 이게 몸.. 아 이거는 사이... 색깔을 보라고 배려고 주라고. 강아지 키가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냐고. 아 이게 생긴게 쓰레 같습니다. 명배영왕 하데스. 아 깜짝이야. 이렇게 입었을 때 약간 몇 점 상승?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아 벌써 100대 아니겠네. 아 이거 좀 다.. 아 내가 원하는 좀 컬러풀한 미대를 만나 봐야 될까? 아 저도 미대예요! 어? 무도인? 아니 아 내가 좀 오해가 있었나 보네. 오늘이님 제가 퍼스널 컬러에 맞는 옷을 입어봤는데 좀 어떻습니까? 평소랑 비교했을 때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아보성 매트인데. 아 이게 느낌들이 객관적인 평가 좀 이거 말해도 돼요? 아니야. 반대? 뭘 말해? 얼굴색이 왜 옷 색깔이 되고 있어? 뭐야? 부스러운 걸로 분홍 소세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진짜 동생한테 한번 보여줍니다. 갑자기. 자, 어쨌든 약간 버스런 컬러에 맞게 옷을 입었는데. 아무래도 이 형이 약간 얼굴이 술톤이에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은 아마 캐릭터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체는. 아, 말평가 안 좋은데. 강호이 평소에 자주 입던 검은 옷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땠습니까? 아, 검은 옷이 낫지. 아, 그래? 아, 역시 네. 그 연두였나? 연두 선생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래도 낫다 이게 맞네요, 그래도. 배만 좀 어떻게 해봐. 앞으로 버스런 컬러를 맞고 더욱 밝아진 봄남자 강호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여름인데 무슨.